7남매 가족이 출산 장려금으로 마련한 제빵 기계로 직접 빵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막내딸이 태어난 뒤 받은 출산 장려금을 시작으로 1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카스텔라를 만들어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빵 나눔 봉사를 하는 7남매 중 둘째 딸과 셋째 딸인 조혜령 양과 조소희 양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길 가다가 빵 냄새 맡으면 저는 기분이 참 그렇죠. 좋던데 여기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까지 담겨 있다면 얼마나 더 맛있는 빵 냄새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연을 좀 소개해 주시죠. 빵 냄새가 향긋한 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병상 임춘자 부부와 또 이 부부의 7남매, 무려 7남매가 카스테라를 만들어서 근처 노인정이나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료로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봉사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곱 번째 아이가 태어난 게 지난 2009년입니다. 일곱 번째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인천 서구에서 출산 장려금 100만 원을 줬는데 이 가족들은 이 돈을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써야겠다. 그냥 출산 장려금 1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이지만 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건 돈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웃과 나눠야겠다. 그래서 본인 돈, 아까 출산 장려금 받은 100만 원에 본인 돈 400만 원을 보태서 제빵 기계를 사서 서울 서구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옆으로 그 지하에 기계를 설치를 했고 이듬해 2010년 2월부터 조씨 가족의 빵 나눔 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남매와 함께 빵 봉사를 아버지 조병상 씨가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동참을 하게 됐을지 대표로 둘째 조혜령 양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빠가 갑자기 케이크 만들어보는 체험을 해보지 않겠냐고 이러셔가지고 저는 일회성인 줄 알고 체험 한번 해보는 건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네 판에 12개인데 48개를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친한 사람이 좀 갈려요. 그게 좀 있어요. 근데 봉사 때는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하고 이런. 네, 혜령 양의 얘기가 참 재미있네요. 일단은 남매들 사이에도 친한 사람이 갈린다. 그럴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로 혜령 양이 21살이 됐다고 합니다. 11살 때부터 빵 나눔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갈수록 아까 48개로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빵 개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실력도 세월 따라 느는 걸까요? 많이 만들면 늘겠죠, 그렇죠? 처음에 48개 만들다가 조금 있더니 250개 만들었어요. 와. 조금 있더니 400개에서 500개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날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들이 빵을 만들 때 7남매가 무슨 공정을 거치잖아요. 하다 보면 한쪽이 좀 부족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해결을 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었대요.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렇대요. 아, 지금 이제 역할 분담이 되는군요. 완벽하게 분업화가 돼 있습니다. 큰언니가 반죽 계량을 하면 아빠가 기계로 반죽 돌리고 본인이 평평하게 반죽을 핀대요. 그럼 또 아빠가 굽고 나온 빵은 또 밖에서 자르고 둘째 언니가 포장하고 막내가 계란 까고 물청소하고 뭐 아주 자기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착착착 흘러가는 거죠. 기계처럼. 네, 이렇게 다둥이 가족이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뭐 동네에 소문이 당연히 났을 것 같은데요. 인기가 좋습니다. 이게 방부제가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만든 거잖아요. 장사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맛도 있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맛있는 간식거리로 소문이 났고 한때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30명이 같이 해서 빵을 같이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또 인천시장도 이걸 또 만들어 왔다 그러네요. 그만큼 인기가 좋고 계속 하는 말이 이 먹는 모습 봤을 때 다 가장 행복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같이 빵을 해서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네. 셋째 조소희 양이 올해 20살인데요. 빵 만드는 걸 워낙 좋아해서 요리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졸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11년 동안 꾸준하게 봉사를 해온 소감을 소희 양에게 들어봤습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오래 지속적인 일을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20살 돼서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보람차고 그런 일이구나. 좀 의미 있는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좀 한 달에 한 번 좀 안 하면 좀 허전하고 뭔가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예뻐서 그런가요? 혜령 양도 그렇고 소희 양도 그렇고 목소리가 네.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아, 이제는 안 하면 허전하다라고 하는데 가족이 다 모여서 하니까 더 특별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이 아버지가 좀 나누고 싶었다라고 하고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강제로 집에도 같이 있게 되면서 싸우는 집안도 많다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데 뭔가를 같이 하니까 저렇게 뭔가를 같이 하니까 결속력이 생기더라는 건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같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다라면. 네. 자, 이제 7남매 가족이 앞으로도 봉사를 계속할지 또 다른 목표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목표가 있어요. 설명을 거죠? 드릴게요.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취약계층들 나눠준다고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노인정이나 지역 아동센터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카스텔을 전할 곳이 지금 또 없는 게 한 가지 애로사항인데 아, 더 큰 꿈은 뭐냐면 가족 공동 명의로 재단을 하나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재단 이름이 7남매의 희망재단이고요. 와. 이 재단을 만들어서 빵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빵 만드는 기술도 교육을 하고 아예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이런 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게 이 가족의 꿈입니다. 정말 갓 나온 카스텔라만큼 따끈따끈한 오늘 함께 사는 세상 사연으로 7남매 희망재단을 응원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 사건 반장 마무리하겠습니다.